사실 적당한 건물을 찾던 김 사무는 어느 날 실례하겠습니다. 딱 봐도 건물 관리가 엉망이 이 건물의 관리실을 찾아갔습니다. 여기 건물지요? 나도 연락 안 되는데. 예? 왜요? 뭐 가족들이랑 그 미국에 이민인가 뭔가 갔는데 인생 참 편해. 외국에서 놀고 먹어도 따박따박 월세 들어오고 말이야. 잠깐만 칠게. 아 예. 건물주가 이민 갔다는 사실을 건물 관리인 X 씨를 통해 알게 된 X 씨는 매매 계약서와 송금 영수증 등을 위조해 건물주 행세를 했는데요. 실제로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기까지 했습니다.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건물주가 해외 이민을 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. 이민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머물게 될 경우 주소지 정리 등을 해놓지 않으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자신도 모르는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. 이런 허점을 노렸던 씨는 한때나마 건물주 행세를 할 수 있었지만 결국 자신이 놓은 덫에 발목이 잡히고 맙니다. 사실 김 사모가 건물 세입자들을 물심양면 도왔던 이유는 장사가 잘 되게끔 해서 건물의 시세를 올린다. 더 높은 가격에 되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. 선생님, 이번 달 월세예요. 지난번보다 반이나 깎아주셔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. 그러는 한편 월세를 가로채고는 멀리 있는 진짜 건물주에게 들통이 나지 않게 술을 썼는데요. 세입자인 척 가장 사정이 어렵다며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해달라고 읍소하는 이메일을 건물주에게 보냈던 것. 그러는 한편 눈에 가시었던 관리인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했는데요. 당신이 관리비 횡령했던 증거가 다 있어! 언제 행패야! 안 나? 안 나? 안 나! 야 지금! 야 우리 선생님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이 사기꾼 놈아! 뭐 사기꾼? 넌 말 다 있냐? 그래 이 사기꾼아! 결국 관리인은 경찰서를 찾아가 억울함을 토로했고 이것이 김사모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나게 한 계기가 됐습니다. 김사모가 제출한 권리 양수 계약서, 양도 계약서 다 위조된 건데? 그래요? 김사모가 제기한 소송이 그거 하나가 아니잖아요. 전부 다 다시 좀 살펴봐야겠는데요? 한번 좀 알아봐. 건물주와 관리인 등을 상대로 수차례 허위 소송을 제기했던 씨. 결국 그가 제기했던 사건 중 하나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후 이를 수상히 여긴 검찰이 씨가 제기했던 민형사 사건을 모두 조사했고 그 결과 그의 범행 일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. 법원은 오랜 기간 민사소송과 고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피고소인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줬다며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야 이거 정말 착한 건물주인 줄 알았더니 이거 술 사기꾼이네 이거 어? 벼룩에 칼을 빼먹지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 등을 쳐먹어? 아 진짜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. 그래도 다들 내 덕분에 장사 대박났잖아. 대박나면 뭐해? 건물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. 남의 건물에서 떡하니 건물주 행세를 하며 거짓에 탈을 쓰고 세입자들의 신처럼 군림했던 한 남자. 남의 재산을 탐하면은 언젠가 패가 망신하게 돼 있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.